자, 17번. 18번입니다. 자, 17번. 등차 수열. 17번은 등차 수열 파트 문제죠.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으니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과 등차 수열의 합공식 이 두 개가 떠올라야겠죠. 문제를 읽자마자 등차 수열의 자,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첫째 항 더하기 n-1d죠. 첫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해서 첫째 항을 구하고 합은 공식이 두 개죠. 2분의 n 2a1 더하기 n-1d 자 이런 공식도 있고 또는 2분의 nal 이거는 이제 l이 마지막 항입니다. 자 마지막 항이 나왔을 경우에 두 번째 공식으로 풀고 두 번째 공식이 이제 마지막 항 나올 때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공식은 마지막 항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하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훨씬 중요하고 두 번째 거는 이제 마지막 항에 나온 특이한 경우, 특수한 경우에만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글자를 읽자마자 요두 개가 딱 떠올라야 되고 첫째 항부터 n 항까지 하면 SN이다. 이런 거는 이제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냥 SN이라고 하자고. 이건 필요 없는 문장이고 A3이 42일 때, 자, 세 번째 항이 나왔습니다. 등차 수열은 항상 D로 표현을 하죠. D. 공차 D. 그세 번째 항이 40이라는 거는 첫째 항 더하기 2D가 4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4 이상의 자연수 K래요. K가 4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근데 왜 4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봤더니 여기 K 빼기 3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항이라는 거는 A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나와야지 A의 마이너스 이렇게 음수는 안 나오죠. 그리고 분수도 안 나옵니다.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11번째, 12번째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돼요, 정수로. 그래서 이 표현도 이제는 필요 없는 표현이죠. 그러면 지금 가르쳐준 거는 등차 수열일 때 A3이 40이다. 이거 두 개예요, 두 개. 등차 수열일 때 A3은 40이다. 그리고 가를 봤더니 AK 빼기 3, AK 빼기 1. 그럼 K 빼기 3과 K 빼기 1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24다. 그러면은 AK 빼기 2가 마이너스 10이구나. 라는 게 보이고 그게 보이는 순간 나를 바로 구할 수 있죠. 저는 이게 보입니다. 저는 보여요. 이건 딱 보였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지금 처음 수능을 보는 거고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식을 길게 써서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보인 거는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가를 읽고 뭐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때 여기 2D라고 썼죠. 2D. 1 적은 2D. 그러니까 AK 빼기 3이 나왔으니까 AK K 빼기 3은 아마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첫째 항 더하기 K 빼기 4D. D가 하나 적을 테니까. 그리고 A K 빼기는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첫째 항 더하기 K 빼기 2D. 그래서 더했더니 마이너스 24가 됐다. 그럼 둘이 더해보면 2A1 더하기 2K-6D가 마이너스 12. 그럼 2로 나누면 K 빼기 3D. 이 값이 마이너스, 여기 24 적어야죠. 24 적고 밑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24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A1 더하기 24는, 2D는 42. 이렇게. 요두 식이 나왔을 거고, 그 다음 나를 보니까 나는 SK. 자, SK는 합이죠. 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K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자, 2분의 K번째 항까지. EA1 더하기 K번째
K1째까지니까 K-1 D 요 값이 K제곱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 이 두식을 이제 연립하면은 이제 K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그냥 이렇게 편법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눈치를 못 채가지고 그냥 푸는 방법. K는 아까 자연수였기 때문에 약분 되겠죠. 약분. 약분을 해버리고 2를 분모 오른쪽으로 곱해버리면 2A1 더하기 K-1D는 이제 2K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요 위에 거랑 좀 연립을 해야 됩니다. 위에 거랑. 그래서 잘 봤더니 2A1 K-1D 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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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1D 나오죠. 이거 더하면 요거 식과 요거 식을 더하니까 2A1 여기 더하기 2니까 K-1D가 되죠. 2A1 K-1D 그 더하게 되기 때문에 30입니다. 그럼 K는 이제 15라는 게 딱 보이죠. K는 15구나. 자, 그래서 K값은 15이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17번이고 4점짜리 문제인데 뭐 식이 그렇게 길진 않죠. 그렇죠? 좀 흐릿했죠? 이게 언제부터 흐릿했지? 자, 그래서 17번 문제고 이제 3번 3점 4점짜리 문제인데 이 정도면은 이제 양호합니다. 식이 만약 길지도 않고 계산이 복잡하지도 않고. 근데 제가 그 전에 눈치챘다는 게 뭐였냐면 이제 가를 봤을 때 가에서 K-3과 K-1. 그럼 K-3과 K-1 사이에는 K-2가 있겠죠.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 원리입니다. K-3과 K-1을 더하면 가운데 있는 K-2의 2배가 되죠. 그래서 2K-2입니다. 다시 직서 보면 2A K-2는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A K-2는 마이너스 12죠. 그리고 A3은 지금 40이라고 가르쳤습니다. A3은 42. 자, 그러면 AK-2-12와 A3이 42니까 더했을 때 A3 더하기 AK-2는 30이죠. 다시 A3이 A1로 바뀐다면 AK-2는 AK로 받게 됩니다. 자, 요게 보였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2D가 나오죠. 2D 여기서는 K 빼기 3D가 나옵니다. 여기선 D가 없고 여기서는 K 빼기 1D가 나오죠. 여기 더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등차수열 원리에서 원리여서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1과 A10을 더한 요 값은 누구랑 같죠? A3과 A8을 더한 요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더하면 똑같아요. 그게 똑같은 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들끼리 똑같아요. 등차 수열은. 그래서 요 k 빼기 2와 3을 더해서 k 더하기 1이 되니까 첫 번째가 k를 더해서 k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요게 딱 보이는 순간 아 sk sk라는 거는 2분의 al이구나. k 제곱. 그래서 k 제곱이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30이 들어가 버리니까 K값은 이제 15가 바로 나오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눈에 좀 익었을 때 딱 식을 보자마자 아 이게 등차수열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딱 떠오르면은 풀 수 있지만 이게 안 떠올라도 상관은 없죠. 위에 제가 풀던 것처럼 푸시면 됩니다. 식이 많이 안 길어요. 한 7줄? 7줄 정도 풀어서 4점짜리 하나 얻어서 등급 올라가면 아 이거보다 좋은 게 없겠죠. 이제 1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자, A가 양수인 상수 A에 대해서 함수 fx는 절대값이 나왔는데 항상 절대값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절대값으로 시작해서 함수가 써있고 절대값으로 끝나는
여기에 뭐라고 써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뒤에 절대값이 끝나고 뒤에 3이 붙는 요런 형태랑 다른 겁니다. 자,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거는 앞에 걸 먼저 그리고, 그리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근데 요 그래프는 그래프를 그냥 그리고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x축의 아랫방향을 접어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수는 없겠죠. 왜?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fx값은 무조건 양수, 최소값은 0. 그러니까 fx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프가 x축보다 반드시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린 후에 x축에 대하여 그래프를 접어서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리는 건데, 요 표현도 굉장히 잘 나온 표현입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딱요 표현. 절대값으로 시작해서 절대값으로 끝나는 그래프를 그리고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려라. 오직 한 개의 x값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자,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첫 번째, 불연속. 두 번째, 첨점, 뾰족한 거, 뾰족하다. 그렇죠? 꺾인다. 이렇게 각진 거.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첫 번째, 불연속인 거. 근데 이 식이 지금 다항식이죠. 다항식은 무조건 연속입니다. 다항식이 끊어 있지 않아요. 무조건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연속입니다.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건 이거를 접어 올렸을 때,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렸을 때 그때 뾰족한 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뾰족한 게몇개 나왔다? 한개 나왔다. 이때 극대값 나중에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얘를 찾아서. 다시 문제에서는 오직 한 개에서만 뾰족. 각이 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래프를 접어 올렸더니 뾰족한 게한개 나오는지 그 a 값을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fx를 한번 인수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a의 절대값.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x축 아랫방향의 그래프를 접어서 올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근이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고, 마이너스 a도 있습니다.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어요.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겠죠. 마이너스 a는 음수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음수입니다. 음수. 자, 음수가 돼서 이세 개가 근이 있는데, 또 문제점이 이 마이너스 a가, 여기 마이너스 3이 하나 있거든요. 그 마이너스 a가 클까요? 마이너스 3이 클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이걸 모르겠죠. 이걸 모르니까 세 가지의 경우의 케이스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자, 벌써 18번이고,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서 문제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 나눠서 풀다 보면, 아, 얘는 모순, 얘는 제끼고, 얘안 돼, 얘 모순, 제끼고, 하나의 경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경우가 언제 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죠. 첫 번째 경우, 마이너스 a가 제일 작다. 이렇게. 또는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3이 같다. 이렇게. 나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a가 크다. 근데 이건 이제 0보다 작아야겠죠. 음수니까. 이렇게. 그리고는 없겠죠. 마이너스 a가 음수니까. 양수가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이세개 중에서 두 개는 모순이고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자, 요 경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그래프가 세 개의 실을 갖기 때문에 요렇게 되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겠죠. 최고차항 양수니까. 그래서 요점이 마이너스 a, 요점이 3, 마이너스 3, 요점이 3이 되고 절대값이 있었기 때문에 접어 올립니다. 그래프를 접어 올리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럼 요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뾰족점이 몇개 나왔죠? 첨점이 하나, 둘, 셋. 미분이 세 군데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순 안 되죠. 됐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마이너스 3에서 중근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에서 중근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가야죠. 왜? 중근이니까. 중근 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접어 올립니다. 접어 올리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요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때 첨점이죠. 이건 접했으니까 둥글둥글한 겁니다. 요때가 뾰족한 첨점이 되기 때문에 요점이 미분이 불가능해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하나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a가 얼마? a가 3일 때. 다음 a가 3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답을 바로 찾으면 돼요. 답을 바로 찾으면 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요게 왜 안 되는지도 보겠습니다. 자, 요게 왜 안 되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3. 이 0은 이쪽에 있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뾰족한 점이 첨점이 하나, 둘, 셋, 세 개 나오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점은 세 개가 됩니다. 얘도 안 되죠. 모순이. 모순이 되니까 한 개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됐죠? 이런 경우가 됐는데 지금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마이너스 3과 3에서 이 글의 위에 것만 그리는 거죠. 알로 볼록하고 튕겨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뾰족한 겁니다. 뾰족. 뾰족하기 때문에 뾰족한 점을 첨점이라고 부릅니다. 첨점. 뾰족한 점. 첨점. 첨점이 됐고 이때 극대값. 극대값은 여기가 극대죠. 위로 볼록한 점이니까. 근데 이 극대값은 원래 어디 있었죠? 원래 여기 있었습니다. 원래 무슨 값? 극소값. 근데 극소값이 좌표쪽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절대값 붙여서 양수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fx를 원래식. 자, 원래식은 x제곱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a가 3이었죠? 그래서 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미분을 해서 극 무슨 점? 극소점을 찾고 나서 극소점 당연히 마이너스였겠죠? 극소점이 마이너스 나올 텐데 이거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전개에서 해도 되지만 곱미분 알죠? 곱미분 하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1. 전개하면 x제곱 2x제곱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자, 미분한 거기 때문에 약분하면 안 되죠. 3으로 묶어내야 됩니다. 3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다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서 3 마이너스 3하고 1일 때. 자, 1일 때 극소죠. 1일 때 극소입니다. 자, 1을 대입합니다. 자, F1은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 1을 대입하니까 4. 그래서 마이너스 32지만 우린 절대값을 붙여서 극소값을 접어 올렸기 때문에 플러스 32가 되는 거죠. 플러스 32. 그 답은 이제 1번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거는 미분의 그래프 그리는 파트였습니다.